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너맥스 레볼루션 DF850W 골드 등급의 파워를 살펴볼 겁니다. 협찬 영상, 브랜디드 영상이고요. 그런데 단순한 브랜디드 협찬 영상이 아니라 이 파워 같은 경우 에너맥스에서 저희 이번에 채널 뭐 10만도 넘었고 그 다음에 올해 4주년을 맞이해서 채널 이벤트가 좀 이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에너맥스하고 좀 이렇게 컨택이 돼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파워를 좀 우리 파워를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에너맥스의 레볼루션 DF850W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좀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850W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형 파워가 850W 수준부터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50W 파워 어떤 구성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잘 안 보죠? 저도 파워에 있는 매뉴얼은 읽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적혀있는데 그나마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풀 모듈러 방식의 파워입니다. 개인적으로 풀 모듈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풀 모듈러 형식의 파워를 선택을 했습니다. 풀 모듈러, 세미 모듈러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풀 모듈러는 쉽게 말해서 파워에 선이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모듈 형식으로 되어가지고 필요한 케이블만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세미 모듈러 같은 경우는 모듈 형식으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뒤에 어느 정도는 선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저렴하죠. 그리고 풀 모듈러 방식의 파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모듈 형식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력 효율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선 정리에 유리한 장점이죠. 왜? 쓰는 케이블만 연결하니까 선이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오, 뭐가 되게 많죠? 놀라실 건 없고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는 케이블은 뭐 몇 안 돼요. 이거 다 쓰진 않습니다. 다 써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자, 요거는 메인보드와 파워를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PU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워에서 보드, 보조 전원 케이블에 연결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와 파워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요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지금 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SATA 케이블, 전원 케이블하고 기타. 자, 요런 식으로 케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파워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케이블들. 케이블을 좀 정리할 때 사용하라고 그 벨크로 방식의 케이블 타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사실 이게 처음 보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 요거는 뭐냐면 파워에 전원 케이블이 연결됐을 때 이 전원 케이블이 쑥 하고 빠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고정 역할을 하는 클립입니다. 자, 에너맥스 브랜드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좀 연식이 있는 분들 2000년대 초반부터 PC를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립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입니다. 구조는 상당히 익숙하죠. 상단에 이제 이렇게 팬이 있고 안전망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모듈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메인보드 CPU, CPU, PCI 익스프레스, SATA, 그다음 몰렉스, 그리고 뭐 이렇게 PCI 익스프레스 메인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블들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 꽂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케이블만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의 전원, 메인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고 이 DF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좀 낯설실 수가 있는데 이건 NMX 그 파워 모델 중에 DF 모델에만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DF 기능이 사실 핵심인 제품이라서 시연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파워가 선이 하나는 이제 뭉텅이로 된 하나는 딱 쪼개져 있어요. 여기에 메인보드, 메인보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군데나 메인보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작은 거, 밑에 긴 거 연결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파워를 키면 파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워 관련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 팁으로 안내해 드렸었지만 파워의 불량 테스트를 한다든지 혹은 이 녀석이 메인보드에 연결된 걸로 착각을 해서 어쨌든 파워가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고정세가 있는 부분이 상단이라고 봤을 때 아래층, 위층, 1층, 2층 있잖아요. 그래서 2층에서 제일 좌측에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핀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여기 4번과 6번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파워를 켜볼게요. 동작을 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팬이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DF 버튼을 제가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팬이 역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PC를 사용을 하면 파워에 있는 팬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합니다. 파워에 가해지는 부하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발생되는 열에 따라서 이 회전 속도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이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묻었던 먼지들을 떨어내주는 기능. 그러므로 해서 이제 팬의 냉각 효율을 유지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PC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파워를 요 녀석이죠. 요걸 사용해서 조립한 PC입니다. 요 밑에 장착이 되어 있죠. 이 모델은 쿼드레일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내부 부품까지 살펴본다면 어떤 콘덴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별도의 보호회로를 탑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겁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콘덴서와 보호회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먼저 이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는 건 사실 파워입니다.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정말 좋은 파워라는 건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떤 문제가 정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얘만 작살나는 게 정말 좋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품들은 건드리지 않고 파워만 그냥 이 모든 걸 내가 혼자 끌어안고 갈게. 이런 파워가 좋은 파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AS라든지 보증기간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파워 구입할 때 당연히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인데 이 파워 모델을 제가 포장해 주려는 게 아니라 다중 레일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다중 보호회로가 적용이 되었고 또 구입 후 12개월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 제품으로 또 교환해 준대요. 그리고 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뭐 협찬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하는 제품에 또 들어가는 녀석이고 또 요것도 제가 별도로 이벤트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 역시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자, 850W 파워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좀 충분히 참고를 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 아 나는 이제 파워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850W급 정도 되는 파워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10월 31일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이 파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절대로 그 댓글에 개인정보 남기지 마세요. 제가 고정 댓글 남긴 후에 저한테 메일을 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립 PC 이건 제가 직접 조립한 겁니다. 물론 수정 씨도 함께 조립을 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 본체는 저희 채널 이벤트에서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벤트 영상이 뭐 머지않아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조금 더 튜닝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마무리돼가지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로베션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